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캐주얼 힙이 강세여가지고 우리 단정한 거 추구하시는 오빠들. 아차차 오빠 없겠구나. 속상하셨죠? 만듦새 괜찮고 가격 합리적이고 한번 입어보면 자주 손에 가는 247 뚜까 편이에요. 어쩌겠어. 우리 구독자님들 현명한 소비하시려면 내가 악역을 해야지. 자, 그러면 깔끔한 스타일의 남자 코디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물론 회사마다 옷 규정이 좀 다를 테지만 여름 시즌이 되면 조금 그래도 규율이 좀 덜 빡세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조합해본 비즈니스 캐주얼 룩들인데 특징은 너무 튀지 않은 컬러를 활용해주면서 담백하게 코디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착용감이 편해야 하고 하나의 제품을 사도 다양한 룩에 활용 가능해야 되는데 yes, 오늘 제품들 다 그래. 우선 247 시리즈에서는 바지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도 추천했었던 247 시리즈 시그니처 팬츠 와이드 핏 팬츠입니다. 심지어 추가 할인까지 받아와서 가격이 나쁘지 않아. 이 바지는 정말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바지예요. 폴리레이온, 쿨맥스 기능성 소재로 살에 닿는 느낌도 시원하면서 땀 빨리 마르고 찰랑이면서 매끈 부드럽습니다. 얇은 두께감이라서 여름 시즌 강추하고 올해는 장마 시즌이 굉장히 긴다는데 요거 진짜 장점이 빨리 말라요. 구김도 안 간다? 요건 허리가 밴딩이지만 밴딩 부분만 잘 가려입어주면 깔끔한 테이퍼드 핏으로 허벅지는 그래도 루즈해서 적당히 스마트하면서 캐주얼해. 그래서 직장인분들 혹은 깔끔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요런 거 입으실 때는 상의를 또 너무 루즈하지 않게 가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7가지 컬러웨이로 라이트한 느낌으로 3컬러, 다크한 느낌으로 4컬러. 정말 무난하면서도 차분한 톤들이라서 이건 깔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살짝 유니크한 컬러를 원하신다면 정말 묵직한 톤의 다크 브라운인데 야 이거 잘 입어주면 분해나고 예뻐요. 247 시리즈는 사이즈 스펙트럼 또한 넓지만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평소 입으시는 옷보다 한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려요. 좀 더 확실히 보시라고 두 모델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뽑아본 키미 베스트 픽 바지는 4-way 스트레치 와이드 팬츠입니다. 좀 더 루즈하면서 풍성한 실루엣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거 좀 45도 각에서 너무 갬성적.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앞서 보신 제품은 찰랑. 요건 어느 정도 크리스피하면서 원단 각이 살아있으면서 진짜 잘 늘어납니다. 4-way 스트레치. 마찬가지로 살에 닿는 느낌이 정말 쾌적하고 얘도 진짜 겁나 빨리 말라요. 장마 들어와. 양쪽으로 밴딩 처리되어 있고 얘는 벨트 착용까지 가능. 요 팬츠도 구김 있나? 이거 탈탈 털어주면 펴져. 세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이건 컬러 추천 못 드려요. 다문화네. 좀 더 여유로운 실루엣이라 상의를 좀 더 루즈하게 활용하시면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why not? 회사에 꼭 딱 붙게 입어야 단정한 느낌 나는 거 아니잖아. 요 팬츠도 두 모델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보신 코디들의 상의도 굉장히 깔끔했죠. 반팔니트 두 개를 준비했는데 우선 릴렉스드 크루넥 니트입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 단정. 니트 입문자분들도 완전 가능. 폴리 레이온 니트로 매끈 쫀쫀하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예술이에요. 얇은 니트로 몸에 감기면서 루즈하게 떨어지고 팔뚝살 가려주는 기립망으로 너무 깔끔 단정해. 소매 조이지 않고 밑단은 너의 변출도 가능하십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 중 저는 다크 그린. 일단 색감 너무너무 차분하면서 멋스럽고 247 시리즈에선 전 개인적으로 네이비 색감을 진짜 잘 빼요. 묵직하면서 우아한 네이비 톤, 다크 네이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카라 반팔리트가 그래도 만만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야, 이거 사면 돼! 이거야! 코튼 폴리온방으로 쫀쫀 매끈 부드럽지만 앞서 보신 제품보다 살짝 매트해요. 좀 더 얇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셀프 디펜스 부탁드릴게요. 카라도 있고 소매 기장도 좀 더 짧고 밑단 조임도 덜해서 확실히 좀 더 깔끔 무난 스타일. 또 이런 카라 니트는 적당히 잘 맞게 입어주면은 섹시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시죠? 회사에 저랑 대리님 혹은 과장님 있으면 야근한다. 모델 두 사이즈 비교샷 보여드리니 느낌 차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총 8가지 컬러웨이로 요런 카라 니트는 밝은 컬러웨이로 갖고 있으면 화사한 스마트함을, 어두운 컬러는 은근 섹시하면서 스마트해 보여요. 특히 다크 브라운 컬러와 다크 네이비 톤 진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또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뭐죠? 반팔 셔츠. 오버사이즈드 유틸리티 하프 셔츠입니다. 요건 반팔 셔츠 추천편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 요거 진짜 모든 팀원들이 탐내는 제품으로 강추드려요. 셔츠에서 아저씨 느낌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 룩에도 요런 헐렁한 반팔 셔츠 하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타슬란 유틸리티 하프 셋업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뭐 후리한 회사, 요즘 그런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혹은 학생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우겨 넣어봤습니다. 여름 코디 고민을 좀 줄여주는 게 셋업 제품이기도 한데요. 상하이 동일하게 나일론 백으로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쭈글쭈글한 텍스처감 있는 원단감이랑 막 입기 더 좋아. 셔츠는 포켓 디테일에 똑딱이 버튼으로, 팬츠는 턱이 잡혀줘서 루즈하면서 적당히 기장감 있고, 전체적으로 트렌디하면서 담백한 셋업으로 요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여름 시즌 내내 장마가 와도 두렵지 않아 추구장창 뽐빠지게 입을 수 있는 거죠. 셋업을 룩으로 힙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이너 티셔츠만 이렇게 바꿔줘도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고요. 진짜 여름 시즌 나일론 셋업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추구장창 코디하시기 편할 거예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브랜드,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247 시리즈와 함께 했는데요. 올해 장마가 진짜 길 거라고 하고, 회사 왔다 갔다, 학원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축축해져서 다닐 수 없잖아. 쾌적하면서 담배 깔끔하게 입기 좋을 247 한번 입어보셔요. 추천 제품들 당당히 입어보셔야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247에서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7 진짜 한번 입어보시면 다들 칭찬만 해. 그럼 안녕! 친구야, 나 영상 찍었다. 내가 그때 비밀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다. 말해줄 걸 그랬나? 아니야, 추가 할인 받아야지.